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배범호 기자의 취재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이던 한국 예탁결제원이 지난달 28일 갑자기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기획재정부가 해제를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예탁결제원은 여전히 혁신도시법상 이전 공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부산 본사 유지, 지역 인재 채용, 지역 발전 계획의 이행. 공공기관 운영법의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혁신도시법상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원할까요? 공공기관 운영법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서 민간 기업으로서의 비즈니스 확충과 시장 경쟁력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기관보다 이제 민간 기업의 무게를 더 두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겁니다. 갑작스런 한국 예탁원의 공공기관 해제는 지역의 의무보다도 민간 기업으로서 역할에 더 중점을 두어서 본사의 무게를 부산보다도 서울에 두거나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예탁결제원에 당장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 그리고 다른 금융공기업들이 과연 기대만큼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여전히 부산 본사는 형식이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 그리고 낙하산 인사와 중앙 눈치 보기에 관피와 금피와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부산 육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 모두 헛공약이 돼버리고 다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그냥 별일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